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단한 중국어 성경 번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의 신유조서에서 알레그라의 사고 성경 역석 본까지입니다. 1807년에서 1968년까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트 모리슨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두 사람의 노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입니다. 중국어 신약, 즉 유학자에게 회심한 서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불가타를 참조하여 복음서 조화,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과 히브리서 1장까지만 번역한 장바세 신부의 신약 본문입니다. 장바세는 1662년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났으며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뽀아로 신부의 고신 성경입니다. 프랑스인 예수의 마지막 선교사였던 루이드 푸아로 신부는 불가타 성경의 신약뿐만 아니라 아가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및 소예언서를 제외한 구약 전 부분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서론과 주해를 첨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세와 푸아로 성경의 중요성은 개신교 최초의 중국어 성경 번역인 모리슨의 천신 성경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성경입니다. 개신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의 신유조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유조서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할 텐데, 옛날에는 성경책이라고 안 하고 신유조서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소 기리사독 아주 구자 신유조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 신유조서, 뭐 신약성경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광동에서 1814년 먼저 책을 냈고요. 그거는 이제 수정판이 1832년에 나왔고, 이거는 이제 영국의 그 흠정역이죠. Authorized Version과 함께 Textus Receptus를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하여 번역한 책입니다. Textus Receptus는 이제 헬라어 사본, 네, 이제 절충사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흥미점은 그겁니다. 신명 논란의 시작입니다. 예, 모리스는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신으로 옮겼습니다. 중국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1704년 11월 20일에 교황 클레멘트 11세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상제나 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버리고 천주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것과 비교해 보면 모리슨 역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은 클레멘트 11세입니다. 모리슨 역은 또 예수를 야소라고 옮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독 이렇게와 기리사독이라고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읽는 표현 방식은 이제 한국식이고, 예, 중국식으로는 좀 발음이 좀 다릅니다.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또 히브리식으로 또 썼다는 거죠. 이렇게 용어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세 가지 다른 용어가 사용된 것은 번역 기간이 길어서이든지 아니면 용어의 음역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호칭이 같이 나오는 골로새서 1장 2절 3절에서는
야소 기독이라고 또 옮겼습니다. 뭐 야소 기독 뭐 그런 건 우리가 지금도 익숙해서 쓰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의 기원이 이 로버트 모리슨 역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겠죠. 성령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모리슨은 바세역의 신풍 하나님의 바람으로 따라서 옮겼지만 골로새서 1장 8절에서는 바세역에서 풍 바람을 따르지 않고 성신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필 성령이라고 안 했느냐? 초창기에는 또 뭐 신풍, 뭐풍 혹은 뭐 성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성신이라고 안 그러고 성령이라고 부르죠. 바세역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모리슨 역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28장 19절에서는 성풍, 거룩한 바람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신지신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성경은 마슈만 라사르 역입니다. 신약은 1822년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이름이 이제 뭐 물리역이라고 하는데 신구약 성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풍의 한문의 고전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슈만 라사르 역은 특이하게도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822년 신약 전서를 세람포에서 인도의 한 동네죠. 출판을 하였습니다. 여수와 마슈만은 영국의 침례교회 선교사 공회 소속 선교사로서 1799년에 10월 13일 인도의 캘거타를 거쳐 덴마크인들이 거주하였던 세람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른 선교사인 캐리와 그리고 워드와 함께 선교사 일을 분담을 합니다. 그는 1805년부터 요한네스 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여튼 인도에서 번역을 하긴 했는데 다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서 번역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원어 성경이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아니고 비평판 초창기 비평판인 그리스 바흐판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모리슨 역과 비교하여 개정한 제2판이라. 1823년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개정본을 포함한 신약 전서가 인도의 세람포어에서 발간되게 되었고 그 이름이 명칭이 히브리어 본문을 모리슨 역과 비교하여 개정한 제2판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모리슨 밀린 역입니다. 성경 전서죠. 그때부터 이제 신천성서로 말레카에서 1823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모리슨과 밀런이 함께 번역을 했고 밀런이 번역한 책들은 모리슨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리슨이 번역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룻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락이고요. 밀른이 번역한 책은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까지입니다. 1822년에는 세람포어에서 신약전서와 성경전서가 각각 또 출간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더스트 역입니다. 신약이 1837년에 번역이 되었고요. 신유조서라는 이름으로 되게 지금 생각하면 좀 기괴하죠. 뭐 뉴테스타멘트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름으로 1837년 바타비아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사인소조 역본이라고도 부르는 이 역본은 본디 미드허스트, 귀칠라프, 브리지만과 존 로버트 모리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835년에 완성을 하였지만, 미드허스트가 영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183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해서 1837년에 펴낸 물리역본입니다. 물리역본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 고체,
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읽기가 어렵다. 식자들만 이해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귀칠러프 역이에요. 구약은 1838년에 나왔고, 신약은 1839년에 나왔습니다. 구유조 성서. 뉴 테스터먼트에 대조되는 올 테스터먼트란 말이겠죠. 이름의 구약전서로 귀칠러프가 번역을 시작하여 창세기부터 여호와 수화까지 마친 후 미드허스트와 브리지만과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의 둘째 아들인 존 모리슨이 함께 번역한 물리체 성서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역본이 이 사람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보고 4인 소조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836년 미드허스트가 이 위원회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1836년에 이 위원회가 해체되고 귀칠러프가 번역을 마무리하여 1838년에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것 같습니다. 미드허스트 귀칠러프 역입니다. 신약이요. 물리체 신약전서로 싱가포르에서 183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구세주 야소 신유조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칠러프가 여러 번 개정본을 냈고요. 10번 이상 판본이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1840년에는 미드허스트의 물리체 복음서를 귀칠러프가 개정하여 싱가포르에서 1844년에는 미드허스트의 물리체 로마서를 귀칠러프가 개정하여 홍콩에서 출간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852년 대표본을 중심한 중국어 성경 번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52 대표본 신약은 뭐냐? 예, 중국어로는 대표본이라고 표기하는데 이 역본은 18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던 각 나라 선교사들이 대표가 모여서 번역을 했다 해서 대표본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185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나왔기 때문에 1852년 대표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구약은 1854년에 각각 출판되었습니다. 네, 일찌감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건가를 결정을 해줬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그게 이제 결정이 안된 상태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1843년에서부터 1847년까지 기존 성경 번역본에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고 1850년 8월부터 구약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서로 찬성할 수 없는 번역 원칙 때문에 대표위원회가 갈라집니다.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 3사람, 미드허스트, 스트로낙, 밀런이 대표위원회를 탈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본 구약 대신에 브리지만 컬버슨 구약이 등장을 합니다. 일부 개혁개정위원들의 탈퇴를 겪은 후 1854년 대표본 구약이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탄생하게 됩니다. 1854 대표본은 구약이죠. 제임스 레기라는 중국학 대학자가 함께 합니다. 구약은 1852년 대표본 신약과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브리지만 컬버슨 역이라고도 구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고다드 역을 살펴볼게요. 신약인데 1853년에 나왔습니다. 미국 침례교 선교사 연합회의 요시아 고다드는 조슈아 고다드가 되겠죠. 그가 번역한 물리체 신약 성서는 성경 신유조 전서라는 이름으로 1853년에 닝포에서 미국 해외 성서공회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고다드는 이 서문에서 이전에 나왔던 모리슨 역, 마슈만 라사르 역, 귀칠러프 역 상하이 위원회 역과 대조하여 번역을 서로 조화시키는 노력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역본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번역본이 여러 개로 나오면서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고다드는 통일된 책을 한번 내보고 싶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브리지만 컬버슨 역입니다. 신약 1859년, 구약 1863년입니다.
이 역보는 물리체로 번역된 신약과 구약 두 권이 있습니다. 대표위원회가 분열되고 나서 브리츠만과 컬버슨이 분 감독의 도움을 받아서 닝포에서 로마서에서 묵시록까지를 1855년에 펴냈습니다. 신약 전서는 1859년에 닝포에서 출간되었고요. 이 신약 전서는 대표본 구약 개정 작업 때 생긴 분열로 브리즈만과 컬버슨 두 사람이 개정한 것입니다. 물리체 구약 전서는 1863년에 상하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성경 전서는 이듬해인 1864년에 상하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브리즈만 컬버슨 역 구약은 두 역자가 죽은 후에 출판된 측면에서 유고 성경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북경 관화위원회 역입니다. 신약 1872년입니다. 1861년 영국 성서공회 상하이 위원회는 중국 북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성서를 북경 관화체로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북경 위원회가 언제 수립되어 활동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 중국어가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관화체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번역자들은 누구냐? 1864년부터 번역위원들로는 런던 선교회 조셉 에드킨스, 미국 장로회 선교회 윌리엄 마틴, 미국 개신교회 개신교 회중선교회의 쉐레셰브스키, 교회 선교회의 버든, 미국 국립회의 블로젯이 있었습니다. 미더스트 남경 관화역을 대본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1872년에는 기존의 여러 번역을 개정하여 신약전서가 북경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미더스트 남경 관화역을 살펴보면 1852년 대표본을 어느 중국인 학자가 번역한 것으로 미더스트와 스트로나기 감독하여 1857년에는 신약전서가 상하이에서 영국 성서공회의 이름으로 출판됩니다. 그것을 북경말로 북경 관화어로 개정을 했단 얘기죠. 쉐레셰브스키 북경 관화역을 살펴볼게요. 구약 1874년에 나왔습니다. 쉐레셰브스키는 북경위원회에게 구약 전체 번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는 영어성경 흠정역과 독일어 드베트역을 참조하여 히브리 본문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1874년에 구약 전서를 북경에서 관화체로 미국 성서공회의 이름으로 편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는 1878년에 쉐레셰브스키 북경 관화역과 북경위원회 역을 합본으로 만들어서 상하이에서 성경 전체를 편했습니다. 네, 이제 가톨릭 성경을 살펴볼게요. 가톨릭 성경은 상당히 후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역이 해설판과 함께 구약이 이제 1954년에 나왔고요. 프란치스코 역 해설판 신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것은 1957년에 나왔고 이것을 이제 함께해서 성경 전서로 한 것이 1968년에 나왔습니다. 거의 뭐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가톨릭 성경으로 나온 거죠. 이 프란치스코 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설판 구약 1954년에 나왔는데 이탈리아 시실리아 출신 프란치스코의 소속 신부인 가브리엘레 알레그라 신부가 이때껏 중국 가톨릭교회에 구약 성서 번역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몇몇 평신도들의 도움으로 구약 전서 번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시편을 필두로 1957년에는 구약의 나머지와 제2경전을 포함하여 구약 번역본을 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교황청의 인가를 받은 허가를 받은 공식 번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회역 해설판 신약은 1957년에서부터 61년 사이에 작업이 되었고요. 성경전서로서는 1968년에 나왔습니다. 1957년 사후검사를 시작으로 1968년에 신약의 개정판과 함께 성경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번역자들은 당시 법무비평학의 연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번역 작업에 임했다는 점을 가리키고요.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어 성경 비평본인
머크역 제7판을 번역대본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라틴어 불가타역의 본문 결정에 또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절충적인 전통도 살리고 현대 본문 유형학의 결과도 살핀, 또 그리고 전통적인 그 중국어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또 따른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 해설을 좀 드리면, 물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고전 한문의 문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하고요. 관화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관화인데 중국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서 당시에는 이제 북경 관화와 남방 관화, 서북 관화, 서남 관화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진 교수가 쓴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경, 말씀했듯 밝혀주시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13페이지에서부터 49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